안녕하세요. 예. 아래층 혹시 직접 보셨어요? 네, 봤어요. 아래층. 물 떨어져요? 아니면 떨어질 정도야? 물이 쪽쪽 뭐 물자국이 있고. 그러니까 물의 양이 변화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심할 테고, 만약 방수 문제는 아침 저녁에 사고하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사모님은 이제 막 번져서 많이. 아니 어째 번져 나오면 물도 좀 맞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보면 알죠. 네. 근데 이제 그분은 락스 냄새 났다고 하고. 윗집은 자기 낙수를 안 썼다고. 낙수 냄새날 정도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바닥 청소하는 그 정도밖에 낙수를 안 썼다고. 그러니까 낙수 냄새에 낙수 쓰면 코가 참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그 집 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아니, 방수 문제 같으면은 낙수 물 이렇게 날 수는 없어요. 잠깐 내릴게요. 예. 여기 아래층인데 여기 좀 먼저 볼게요. 여기. 아래층이 어디 있겠는가 보니 알려주시면 여기 똑같이 위치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래층은 여기 좌석에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예. 여기 시간대가 몇 시에 사와세요? 아침, 저녁에? 아침에 한 7시 반. 7시 반. 그러니까 저번에 왔던 분이 이게 전체 방수 해야 된다고 했던 거죠? 네, 그냥 그분은 전체 방수 하는 게. 근데 왜 여기다가 왜 몰딩을 넣냐? 여기 인테리어의 그 특징이에요, 그 집. 그 집의 특징이에요. 왜 밑에다 몰딩을 넣지? 여기는 자꾸 이 문, 이 난방 한다고 아마 한 것 같아요. 혹시 샤워하실 때 여기로 물 많이 가요? 아니요. 많이 안 가죠? 예, 청소할 때. 네. 예. 혹시 이거 한 번 덮방 하신 건가요? 덮방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뜯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뜯고 했어요. 철거하고. 네. 벽은 덮방인데 바닥 방수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덮방 안 하고 한 것 같거든요. 덮방 안 하고 그때 방수하고. 이거 언제 했어요, 사일? 한 4년 전? 4년? 네. 근데 그 아래층 언제부터 그런 거고 이제? 아래층은 한 2달 전? 2달 전부터? 하다가 다리를 와서 봤는데 물자국이 안 보인다. 이게 덮방 안 하고 철거하고 한 거란 거야? 근데 왜 육과 높이가 안 맞는데? 아마 한 잔 정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덮방 했을 거예요. 덮방인 것 같은데. 철거해달라고 하는 거 같아요. 자, 여기 떴으면 이렇게 쫙 떠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경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고 다 그냥 눈에 보이게 화공이고. 야, 얘네 지금 얘네 사이트가 왜 이렇게 왜지? 이게 왜 이렇게 간격이 안 맞아. 이것도 철거하시지 그랬어. 아, 여기가 외벽 쪽이라 이거 네. 철거하면 화장실 추워요. 아, 그래요? 네, 여기가 외벽이라서. 이거 나중에 이런 게 나중에 갔을 때는 속삭이는 건데. 뭐 그렇긴 한데. 네, 그리고 마감도 이쁘게 안 나오고. 주로 여기 청소할 때 여기만 물이 간다는 거죠? 네, 청소할 때. 네, 제가 한번 뜯어 볼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유력해 보이는 건 네. 여기. 예, 떴어요. 떴고. 여기 완전 물이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잘 보시면 혹시 커터칼 있으세요? 네. 예, 한번 줘보세요. 네. 커터칼을 갖고 왔는데.
보면 눈으로는 안 보여도 칼을 넣으면 보여요. 칼이 들어가잖아요. 예, 칼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여기 물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이만큼 지금 보세요. 저 요만큼 들어간 거예요. 예, 들어가죠. 예, 이거는 벽에 차이 있어요. 네? 아니, 벽 덮방에 딱. 아, 예, 예. 아니, 이것도 덮방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딱 들어간 이게 요만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보세요. 또 여기도, 여기 들어가죠? 예, 들어가고. 파워로 주로 여기서 하시잖아요? 그죠? 물을 가장 많이 쓴 데가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쑥 들어가네. 여기 쑥 들어가네. 예, 쑥 들어가고, 여기 더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더 들어가고. 예. 그리고 요거. 다음에. 저쪽으로 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번지는 거예요? 지금 이 타입 표면의 구배를 바닥으로 보시면 안 돼요. 네. 왜냐면 바닥은 여기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네. 온 바닥은 슬라브 바닥은 여기가 더 낮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여기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타입 밑에층에 물이 차요. 차면서 어디로 가냐? 이 문턱으로 넘어가요. 흘러서? 네, 넘어갑니다. 아래서 이렇게 넘어. 여기는 보이진 않지만, 네네. 여기서 넘어가요. 왜? 여기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구조예요. 네. 넘어가면, 아래층에 여기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되게 보면 아래층에 이제 누수되는 데가 여기 방, 그러니까 욕실 벽면. 그 다음에 거실, 맞지. 예,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물이 여기 들어가서 그 아래층에 여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이 이렇게 타고 갑니다. 가서 이 타일 밑에 이 수압으로 여기로 넘어가요. 넘어가죠. 예, 이렇게 될 거고. 나는 이거 확인이 됐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릴 거고, 저걸 어떻게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한 두 번 됐습니다. 그러면 아래층만 보고 그러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건너갈게요. 네, 예, 여기 이제 올라올 일 없을 것 같아 이제. 왜? 네, 저는. 네네. 네, 이제 아래층 한번 가볼게요. 아래층부터 그냥 가면 되나? 네. 예, 예. 기대요. 예. 계단. 예, 계단 가야죠. 이제 가서. 자, 자체부터 해야 돼요.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요. 아, 이런 분들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잘 알아요. 네. 말은 하지 않아도 뭔지 알고요. 네, 사모님 저요. 네, 1층입니다, 1층.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네, 누구? 네, 누구? 네. 이거 하세요, 빨리. 아, 예, 예. 아이고. 아우, 진짜 오늘 며칠 동안 그래요. 아, 오늘 봤어요? 네, 아, 네, 네. 아니, 이제 어떤 증상일 거라고 다 생각 들어요. 잠깐만. 이제 받아야 되니까 아니 안 봐도 됩니다. 아니 먼저 그 아저씨 관리 경비 아저씨가 이쪽에 오더니 뭐 샌다고 그러더라. 예, 네, 아 이제 다 봤어요. 예, 네, 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네, 어차피 밑에 층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아, 이게 네. 원인이 뭔지 네, 알아야 네. 되니까. 아니 이제 요쪽으로다가 지금 막. 아니 네, 시멘트 원래 먼저 나와요. 네, 먼저 나오고. 네, 알겠어요. 봤으니까 요 위에까지 갔다 거기 차가지고 네, 네. 아, 그래서 위에 원인이 이런 거라서 타이밍 봤으니까. 한 가마 주세요. 네? 우리 구장나무 해야 돼. 네, 네, 네. 언제 하기로 했어? 아니 이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알아보고 이제 위에 날짜 맞춰서.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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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